아이유입니다. 내일 마마 무대를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기실이에요. 아, 주희 언니 불러주세요. 지금 제가 마마 공연을 하러 홍콩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여기 홍콩이에요 지금. 순식간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 엄청 피곤하네요. 약간 오늘 거의 본 공연하듯이 막 열심히 했더니 기운이 다 빠졌어요. 네, 다 신경도 엄청 많이 써주시고 무대도 막 연주해주시는 분들도 막 열심히 해주시고 되게 저도 신나게 오늘 서울 진짜 추웠거든요. 오늘 정말 막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홍콩은 서울보다 따뜻하네요. 그래서 목티를 입고 리허설을 했더니 막 땀이 엄청 났어요. 얼른 씻고 자야겠습니다. 아, 이 로엔에서 이 캠코더를 바꿔줬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항상 로엔TV 찍을 때마다 맨날 캠코더 좀 바꿔주라고 그렇게 막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단점은 약간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서 계속 한 40초 주기로 이렇게 팔을 바꿔가면서 들어야 돼요. 제가 더 속 깊은 얘기를 더 오랜만에 아이유TV라서 하고 싶은데 팔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걸 어디다가 이렇게 두고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일정은 다 마쳤고요. 오랜만에 또 홍콩에 와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요새 무대를 너무 안 해서 올해 활동이 그 음원 활동만 주로 하고 방송 활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대가 조금 낯설어요. 낯설고 예전에 비해서도 많이 떨리고 약간 체질적으로 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대에서 그렇게 떨지 않았는데 요즘은 막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되고. 근데 오늘 리허설을 제대로 오랫동안 했으니까 내일은 떨지 않고 잘 오늘보다 잘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오늘과는 지금 이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거예요. 눈도 또랑또랑하게 더럽게 뜨고 내일 기필고 예쁘고 멋있는 아이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위해서 오늘은 이만 잘게요. 아, 저 아이고 옷을 바로 갈아입고 네, 옷을 갈아입고 있다. 그러면 제가 좀 필요하니까 아, 이따가 시간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아이유 TV 시청자분들 아니, 그럼 하세요. 아, 또 비싸게 그러지 마시고. 이따가 리허설하고 왔어요. 일단 다음 곳으로 제가 빨리. 중요한 건데? 뭐? 촬영? 그 옷 갈아입는 걸 찍으시겠다는 거. 나 그래요. 오늘 제일 메인 의상이라서 벌써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얼굴까지만 찍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찍어주세요. 어떻게 나? 이렇게?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나라라 병아리 리허설을 하는 와중에 인너니가 펑펑 울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엄마 같다. 포스터 와서 저희 인너언니는 막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갔거든요. 제가 딱 보이는 데 앉아가지고 막 하루끝을 부르는데 하루끝이 되게 막 소극장 콘서트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제가 막 니가 좋아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였는데 제가 그날 언니를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니 하는데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입을 막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막 이렇게 울고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깜짝 놀라고 인나 언니는 제가 찍음과 동시에 막 더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고 중간에 나갔어요. 너무 북받쳐 올라가지고 무대를 끝까지 볼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입을 틀어막고 막 밖으로 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늘은 그렇게까지 울진 않았지만 언니가 있어서 진짜 힘이 많이 돼요 지금. 아,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안 드셨나요? 아, 네, 배가 고파요. 지금이 레드카페 하실 건데 식사하실 건가요? 레드카페 하실 건데 식사하실 건가요? 레드카페 타고 또 지금이랑 또 다른 컨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레드카페 타고 왔는데 사진 지금 잘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홍콩 팬분들이 막 아이유 막 해주셨어요. 네, 또 옷을 또 갈아입을 거예요. 다시 또 담아주세요. 너랑 나랑 의상이라고. 네, 맞아요. 여기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되면 너랑 나랑의 그 너랑 나랑의 의상이 돼요. 저는 나라라 병아리로 넥스 선배님들을 처음에 알게 됐고, 근데 딱 그 곡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서태지 선배님과 함께한 소격동 선배님 콘서트 때 처음 같이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떨었어요. 오늘은 좀 그때 떤 것까지 해서 더 잘하고 싶고. 굉장히 분위기 나오지? 왓? 지금 계속 한 15분 찍었는데 그렇게요? 예쁜데요? 왜요? 뭐가 예쁜 빵?